지금 안 후보님이 아주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제 새로운 기술과 과학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롭게 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저희 대한상에서도 상당한 많은 회원사들이 과학 기술에 관련된 많은 관심도 갖고 있고 또 안 후보님의 갖고 계신 생각을 이번에 한번 들어볼 계기와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중도한 기로에 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전 세계가 굉장히 많은 큰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라든지 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미국과 중국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 그리고 그 사이에 끼인 우리나라는 과연 어떠한 생존 전략으로 이 변화하는 시대를 살아남을 것인가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도 이번 정부의 그 역할이 정말로 막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유란 거는 정부가 손을 떼는 겁니다. 그리고 공정과 사회적인 안전망은 정부가 개입하고 그리고 또 투자를 해야 되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과거 정부는 보수 정부건 진보 정부건 예외 없이 셋 다 반대로 해왔습니다. 기업의 팔목을 잡고 자유를 빼앗고 관치 경제를 하고 규제를 통해서 기업이 정말 자유로운 창의력을 발휘하기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공정한 그런 시장 경제를 유지하고 만드는 것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사회적인 안전망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장 중요한 그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도움은커녕 반대로 사실 방해를 해오고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나라 기업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번 정부부터 이런 것들을 바꿔서 정말 기업이 자유롭게 도전하고 그리고 창의력을 발휘해서 세계적인 큰 기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안 후보님의 말씀 아주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감을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많은 얘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후보님께 저희가 아주 간단하게 물론 그 경제계 재원에도 다 들어있긴 합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만 저희가 세 꼭지만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대로 세계 경제와 이 정치 환경이 뭐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많은 문제들이 저성장에서 나온다고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가능하면 성장하는 대한민국이 필요한 거고요. 그러려고 하다 보니 지금의 정부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게 미래 성장을 위한 인프라를 좀 깔아줬으면 또 좋겠습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인프라는 게 이제 더 이상 뭐 길이나 저 교량을 얘기하는 그런 식의 인프라스트럭처들이 아니고 예. 저희가 비즈니스라는 필요한 인프라스트럭처가 좀 더 필요로 하다. 그래서 지금 과학기술을 위한 R&D를 어떻게 했냐는 R&D 인프라스트럭처뿐만 아니라 저희가 사업을 해나가는데 고도화된 신사업을 할 수 있는 많은 필요한 네트워크와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좀 고도화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게 전제가 되어야만 저희가 이제 새로운
말씀하신 그대로 4차 산업 혁명에 맞는 사업들을 저희가 전환을 해 나간다고 생각하고, 특히 많은 중소기업들은 이런 인프라를 스스로 만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프라스트럭처를 좀 강조하고 깔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곡지고요. 두 번째 곡지는 말씀하신 대로 낡은 규제와 벽을 좀 허물어줬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히 보면 지금은 거의 포지티브 규제 형태로 돼서 있는 이 얘기들을 좀 네가티브 규제 형태로 바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미래에 저희의 법과 규제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은 지금 있는 현재의 규제 틀로는 새롭게 저희가 도약을 해나가고 성장 포텐셜을 만들어 나가는 게 꽤 어렵습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이러한 일을 하는데 민관 협력 프로세스가 좀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게 필요합니다. 뭐 관의 역할이 하지 마라 그런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부의 역할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단지 이게 프라이빗 섹터들하고 어떻게 이게 협력을 하는 프로세스와 얘기야 방향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이 강조되고 협력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꼭지가 전체로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 중 핵심입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주셨으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